여권은 하루 종일 후속 인사를 둘러싸고 뒤숭숭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는데 여야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한 윤 대통령이 핵심 인선을 놓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좌천성 인사를 당했을 때 정치를 권유한 인연이 있습니다. 직접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그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관련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종일 술렁였습니다. 여당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당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네.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수 국민층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생각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민주당에선 야당 분열을 노린 거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의 반응이나 또는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가 이런.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DJ 정부 시절 보수 진영에서 비서실장을 선임한 사례를 거론하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